네, 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SK 하이닉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SK 하이닉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급성장하는 생성형 AI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AI 반도체와 함께 실적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본 건데요. 다만 등급은 기존 BBB 마이너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등급의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특히나 HBM에 있어서 경쟁사보다 선도적인 입지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제치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실적 부분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대한전선이 5,300억 원대의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해저 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건데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는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주는 약 6,200만 주가 발행될 예정이고요. 발행가는 주당 8,480원대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주가 괴리율만큼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 주주인 지분 40.1%를 가지고 있는 호반산업도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함께 오늘 시장에서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한신공영이요. 공공부분의 공사비를 증액해서 받게 됐다라는 공시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언론들은 사실상 한신공영의 수익성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일단 두 가지 사업에서 이 관련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서울 9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액이 665억 원대로 체결됐다고 하고요. 미래한 국가산단 공사비 증액 같은 경우에는 계약액이 518억 원대로 이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설계 변경 예상 증가분은 약 1,250억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에 반영이 되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주가에 반영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이 될 것 같은데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13만 5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측에서는 주식이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68%가량 할인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해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뿐만이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삼성물산에 개입을 한 것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삼성물산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